자, 이렇게 4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번부터 갈게요. 384번. 원하고 유리하면서 나왔네. 대칭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쳐주시고. 이태리 불편해. 어쩔지. 아, 뭔가 불편해. 좀 많이 못 그리. 많이 못 뭔가 그렸어. 불편해. 좀저 위에 사과 같은 것만 빼면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사과 같은 게 뭐예요? 꼭 아, 이거요? 네. 와, 세상 까다롭네요. 나는 결혼 못하겠다. 괜찮아요. 아, 오른쪽으로도 살짝 치우쳐 있다. 까다롭지 않은 남자 만날게요. 선생님처럼 안 까다로운 사람이요? 쌤 까다롭잖아요. 쌤이요? 저쌤 같은 예민한 사람 안 만나요. 선생님 뭐가 예민해요? 전좀 둔한 사람을 만날게요. 선생님 완전 대단하죠? 공이요. 이 친구 아니에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요? 완전 고민돼요, 지금. 와, 진짜 너무했다. 자, 보자. 상수킹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는 YX라는 직선의 대칭인 것 같고, 그치? 그래서 YX라는 직선도 이렇게 딱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제가 직사각형이라고 나와있죠? 뭐야. 자, 그럼 여기 C랑 D도 대칭이겠네? 그럼 내가 C를 어떻게 잡을래? A, B 이렇게 잡아야지. 그치? 그러면 이 D는 B, A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식 하나를 끄집어내보면, A, B가 여기 위에 있다. 즉, B는 A분의 6이다. A, B는 6이다. 식 하나 나왔고, 식 하나를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식 하나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있잖아.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저 식이 의미하는 건, BC는 2배의 AB라는 얘기고, 양쪽을 제곱을 해서 BC의 제곱은 4배의 AB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BC의 제곱이라는 걸 지금부터 표현을 할 텐데, 자, 여기 B라는 놈을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이렇게 구해야지. D를 원점 대칭시킨 것이다. 라는 거죠. 원도 대칭성을 띄고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 B라는 좌표를 여기를 원점 대칭시킨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그래서 BC의 제곱을 표현하면 BC의 제곱은 루트, 네? 맞아. BC구나.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두 배의 A 더하기 B의 제곱. 자, A, B의 제곱은 C, D의 제곱하고 똑같죠? A, B의 제곱은 C, D의 제곱하고 똑같지? 얘는 4배의 2배의 A-B의 제곱이다. 결론, A 더하기 B의 제곱은 8배의 A-B의 제곱이다. 네. 왜? 이 여기는 4배 아니에요? 한 명은 4배라고 한 명은 이 어디 갔어요? 라고 하니까 어느 쪽에 맞춰야 되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거 전기하시고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3a제곱 더하기 3b제곱 마이너스 10ab 이건 맞아? 얘가 연결이 된 거죠? 맞아요? 근데 ab가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63으로 나오니까 20? 뭐가 하는 거야? k는 뭐야? a,b 지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 k는 20 끝.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저런 원의 그림은 얘들아 센의 소품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센의 소품 문제 기억나죠? 우리가 그림 때 했던 거. 오케이. 대칭성을 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86번 갈게요. 주로 아 오늘 나왔던 거. 아! 아니, 오늘 선생님이 시험에 냈니? 냈던데. 너 이거에 소수문을. 봐봐. 어떤 루트 2의 소수문은 어떻게 구하지? 루트 2의 소수문이요? 응. 1보다 크고 2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 루트 2에서? 1 빼요. 정수문을 빼죠. 소수분을 구하는 건 기존에 있는 이 수에다가 이놈의 정수분을 빼야 되는 거야. 즉, 너네는 이놈의 정수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저놈의 정수분은 어떻게 아냐?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이라는 건
루트 n제곱보다는 크고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 얘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입니다. 얘보다 크죠? 여기 차이가 나는 거지. 즉 얘는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아. 아, 안 됐어? 그럼 정수가 뭐냐? n이다 라는 거지. 너네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정수는 n이다 라고 발견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그럼 소수분은 뭐야? 이놈에서 정수분을 뺀 얘가 소수분 f인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까지. 그래서 대입하면은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분의 2n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유리화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2n이네? 분모가 그치? 지워지네.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근데 이놈의 정수분이 n이었지? 그러니까 전체 정수분은 2n. 저걸 보고 정수분이 n인 수다라고 오셔야 돼요. 근데 안 왔다? 어쩔 수 없어. 아직 부족한 거야. 그냥 문제를 많이 안 푼 거야. 많이 봤어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396번 가세요. 396번. 오늘 시험에 냈던 거 위주로 적용하시겠다? 일단 오답하기 편하게. 384가 오늘 안 냈지 않았어? 응? 아니, 그걸 396번 보니까. 386번 하고. 오답을 오답했지. 396번? 386번? 없던 거 같아. 언제부터 주태야. 나 작업한다. 36은 있잖아 이거. 네. 이건 있어. 걔는 있어. 자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럼 정역하고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프야 그래프. 자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은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할 텐데 얘는 g라는 함수에 fx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너네가 얘를 어떻게 읽어내냐면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요. 이름이 적어? 이 fx라는 걸 뭐 이렇게 x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너네가 이 x라는 놈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g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근데 저 x가 뭐야? fx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야.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fx의 치역을 먼저 구해. 치역 어떻게 구하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죠? 맞아? 그럼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야.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g의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g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0을 대입하면 0, 3분의 4니까 여기네. 이때 g의 정의역이 뭐야? 얘가 정의역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여기 어디가 있겠지? 마이너스 1. 이놈의 치역을 읽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괜히 전체의 치역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G에다가 대입하니까 2분의 2, 1이네. 얘가 마이너스 1, 1이야. 그래서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정전선은 될 수 없고 얘가 다르네. 이거 거의 되지 않아요? 왜? 같아야 돼요? 같아도 돼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1이 될 수 없잖아요. 아, 미안. 얘를 그만 뚫려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네. 아, 범위 이게 있구나. 범위가 이렇게 나와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그럼 여기 등은 없어지겠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죠. 오우 저거 불편했다.
좀 그러다. 많이 볼 때는. 아, 넘어오셔서 401번. 그래, 401번을 절대값 문제를 좀 풀어야지. 아까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가세요. 얼렁뚱땅하고 넘어갈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어차피 이거 오답프린트 나중에 번호 적을 때 다시 풀잖아. 그때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야. 알겠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망해. 그러다 이번 대신 진짜 망해. 어려워, 한수 유리한수. 줄게요. 경우의 수는 노력으로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노력으로 하기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머리를 타고 났으면 잘할 거고요. 그런 말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진짜. 많이 풀어야 돼, 문제. 진짜 나쁘다. 많이 풀면 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교점이 3개가 된다 이 말이네. 교점은 3개. A의 범위. 이 문제 이제 지겹게 나오지, 지겹게. 이거 시험에 이번에 안 나온 학교 있으면 선생님이 진짜 바로 뛰어내릴게요, 여러분들. 어. 이런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 저 바로 그냥 여기 바로 돌아가서 그냥 뛰어내릴게요. 진짜 뚫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아프다면서 안 나오는 거. 나와. 네, 자,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진짜로 안 나오지? 녹음 가능? 아, 그냥 아, 무조건 쓰레기고 나오고 학교 때문에 녹음 가능? 저 학교 쓰레기가 맞는데. 저 학교 쓰레기 가능? 알겠지, 얘들아.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거 교점 풀기하다 하나만. 교점 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 하나 나왔잖아.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그래프 교점은 그래프로 푸는 거라고. 교점 두 개다라고 해서 한 명씩 쓰는 거 아니야? 한 명씩 접할 때만 쓰는 거라고. 이런 수 있어요. 알겠어? 난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커 나왔을 때라 작을 때로 나눠야겠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나오고 이게 0이라는 그래프가 나오지? 그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래프네. 맞아?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네. 마이너스 a, 0, v자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v자 이렇게 생기네요.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됐네? 3개. 3개. 지금 몇 개야? 1개. 1개. 더 와. 한 개. 언제 두 개? 아니, 접할 때. 접할 때. 그래. 접할 때 두 개잖아. 네, 뭐 이거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몇 개? 세 개. 세 개. 언제까지? 0일 때까지. 왜냐면 여기 가버리면 이제 두 개잖아. 어디 풀어져 있는 거? 이해되니? 와, 선생님 저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미안해.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어, 선생님. 너무 전문적인 말을 하니? 자, 그래서 일단. 경계선은요, 접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접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교점이 세 개야 되니까. 맞아? 근데 마지막 경계선 언제까지? 0일 때까지. 이때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교점 두 개죠? 이때도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아, 그렇네. 그래서 접할 때도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A가 0일 때도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이때 A가 0일 때고 이때 접할 때요. 따라하니? 그럼 접하는 직선은 얘야 얘. 즉, 얘중 기울기가 양수인 거. x 더하기 a와 루트 2x가 접할 때다. 양쪽을 제곱하시고 옮겨. 혹시 짝수 공식 안 쓰는 학생 있다가 선생님 얘가 너네 딱 풀이 봤는데 짝수 공식 안 쓴다? 바로 뒤통수 때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짝수 공식 쓰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꿔. 고3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좀 해라. 알겠지? 짝수공식 써. 짝수공식 쓰세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은 여기다 a는 2분의 1이다. 많이 되는 거? 네? 어떻게 접할 때가 a가 2인데? 그 아, 짝수공식이 마이너스 a. 아, 마이너스 a니까. 그래서 a는? 반대.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끝.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아까 그거보다 낫잖아. 뭐요? 아까 여기 무량수 이렇게 있어서. 네, 그 싫어요. 그거. 이거보다 낫잖아, 이거보다. 네, 그 싫어요. 이거 낫지? 저건 좀. 네, 저건 나쁜 거, 나쁜 거. 그치?
드릴게요. 오케이, 스텝 끝. 자, 이제 1분 연습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건데, 당연히 주말에 질문을 해야 돼요.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앞에서부터 오다 꼼꼼히 하시고. 알겠죠? 일단 1분 연습 이렇게 끊고. 경연수 할 텐데, 내가 경연수에 재능이 있다 없다를 이제 딱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 있다. 이거 말씀 전해줄게요. 자. 네. 여기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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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필이 있어요. 네. 내가 핑크색 분필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총 몇 개인데요? 그냥 안 보여? 한 가지죠. 한 가지지. 그냥 가지잖아. 핑크색 한 가지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는 거지. 네. 이게 바로 답이 안 났다는 게 이제 경우의 수. 약간, 약간 고개를 저쪽 타면 돼. 오케이, 난 갔다. 자, 이 연두색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이 노란색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두 가지.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뿐나 이럴 뿐나 똑같지. 똑같은 게 아, 뭐라고요? 그럼 한 가지. 한 가지네요. 어? 한 가지. 한 가지. 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똑같다고 보는 거. 네, 얘네 두 개 똑같은 애들이. 오케이. 그럼 파란색도 한 가지. 네, 파란색. 근데 만약에 A, B다라고 하면. 그치, A라는 여기 뭐 이름이 달려있으면 다른 애가 가치수가 달라지는 거고. 오케이. A를 뽑는, A 노란색을 뽑는 한 가지, B 노란색을 뽑는 한 가지 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들어 만든 게 똑같지. 네. 그래서 이 노란색을 뽑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된다. 근데 이건 약간 관점의 차이가 아니죠. 아,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바라본다 이거지. 오케이. 따지려면 끝이 없어, 경우의 수는 얘들아. 그리고 국어를 잘 못하면 경우의 수를 못해요. 풍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국어 잘하는 애들이 반대로 경우의 수를 조금 잘해요. 어. 근데 선생님은 국어를 되게 못하는데 경우의 수는 잘했어요. 그럼 그냥 기발 기거? 어, 선생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국어를 못하는 거는 좀. 아, 국어는 못해요. 국어는 안 돼. 아, 수학은 왜 풀을 보면 답이 되는데 국어는 풀을 본다는데 답이 이해가 안 돼요. 샌드요? 납득이 안 돼. 그때 끄덕끄덕하는데 나중에 혼자 풀면 다시 납득이 안 돼. 아, 나는 진짜 국어가 너무 어려워. 아, 수능 때 뜨는 거 맞죠? 1등 뭔 소리야 선생님? 이런 거 이게? 아니야, 3등급에 4등급인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국어 1등급 모의고사 맞아본 적 없어요. 아니, 재수했어. 재수에서도 1등급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사실 애초에 그 종 쳤을 때 문제 다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 샌드요? 아, 너무, 너무 막, 보기만 해도 혼란스러워. 너무 막, 좀, 글자가 많고. 예,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것보다 영어가 더 잘 나와주죠. 매국노. 네? 매국노. 자, 어쨌든 얘들아, 똑같은 경우면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800법칙, 900법칙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있는데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 노하우로 다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그랬어. 전 화장실 갔어. 응, 갔다 오세요. 한 가지만 쳤어. 그럼 할 말이 없어. 너네가 막 어? 선생님 이거 왜 더해요? 이거 왜 곱해요? 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는 말이 크게 없어. 동시에 일어나는 거면 곱한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응,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그게 아, 원래 더한다. 그게 경우의 수 개념은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에 나갈 거야. 그냥 경우의 수랑 수열 과정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가는 거야. 경우의 수하고 수열 과정을 나갈 텐데 당연히 경우의 수는 개념이 없고요. 수열 과정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너네가 작년 1학년들보다 나은 거는 걔네는 여기 앞에 함수 문제 풀고 뭐 할 때 네 개 중 두 개를 골라 뭐야 이러면은 걔네는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 어, 씨, 한 개. 되게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이게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C는 단순히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P는 뽑아서 순서 맞게 대열까지 하는 거. 맞아?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다시 C는 뽑기만 하는 거. P는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NCR이라는 게 뭐냐, N개 중. 서로 다른 N개 모양 건 다 생략합니다. N개 중 알기를 뽑는 경우에서 가지수 상관없어요. NPR은 N개 중 알기를 뽑아 그 알기를 배열까지 한다. 얘가 NPR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NPR과 NCR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이 NPR이라는 건 N개 중에 알개를 뽑아, 일단. 그게 NCR이지. 그리고 알개를 1열로 배열한다. 그 가짓수가 뭐야?
알팩. 알팩. 뭐라고요? 아. 알팩. 엔길을 1로 변하는 게 가지수. 엔팩 알아보자. 몰라요. 자, 1, 2, 3, 4라는 애가 있어. 얘네를 배열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오는 올 수 있는 애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이걸 뭐라 불러? 다 팩토리알이라고 불러. 오케이? 애가 NG여도 똑같아. 똑같이 NG가 있는 거야. NG 웬만해 쓰기 와서 N 팩토리알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인사되는 방법 알려줬잖아. 네 개를 1로 변하는 가짓수! 라고 얘기하면은 누군가 4팩이라고 할 때 4!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어. 4팩토리알이라는 얘기구나. 뭔 소리예요? 얘를 4팩토리알 이걸 팩토리알로 만들고 느낌표를 강조하는 거죠. 4! 이렇게. 어 비웃어. 신입생. 신입생이 비웃는데? 진짜 비웃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해봐. 와. 알아듣 네. 학교 선생님도 알아듣는다니까? 절레절레? 진짜 아닌 것 같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 한번 해봐. 리프트를 올려줘야 되나? 리프트를 안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우겨봐 한번. 저희 학원 선생님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하하하하인데요? 한번 우겨봐. 네, 느낌표를 대신 선생님 이름 얘기하지 마. 아, 네. 우리 김현정 원장님 얘기하면 된다. 학원이니까.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러한 게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네가 이거 구하는 방법, 이거는 뭐 외우셔야죠. 연습 잠깐만 할게요, 이렇게. 자, 73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 7부터 차례대로 3개를 곱한 걸 분자에 쓴다. 그 다음에 아래 3팩 이렇게 하시면 돼요. 6P4는 6부터 차례대로 4개 곱한 걸 쓰시면 되고요. 얘는 5 곱하기 4하고 2 곱하기 1 하면 되잖아요. 됐니?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유나야, 내가 14C 13이라는 거 구하고 싶어. 네. 그러면 14부터 이렇게 13개, 13개 쓰고 13도 이렇게? 아니죠? 얘는 14C 1로 곱한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약간 공식처럼 써줘요. 네. NCR은요 NC, N-R가 똑같아. 이해했어? 했겠어? 선생님이 이거야. 내가 아, 내가 오늘 공차 쏜다. 어 진짜요?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만 쏠 거니까 딱 두 명만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몇 명이야? 9명이지? 자, 두 명을 사줄 거야. 그 사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부시이죠. 그쵸? 근데 반대로 나는 기분 나쁘게 사줄 애들을 구하는 것보다 안 사줄 애들을 빼고 싶은 거야. 와. 몇 명이 빠지는 거야? 7명이 빠지는 거지? 와, 진짜 이게 똑같다는 거죠. 빠질 애들 7명을 구하는 거나 뽑을 애들 2명을 구하는 게 사실 똑같은 경우일 수가 있을 수가 없다. 그치? 나쁘다. 그치? 그쵸. 정해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NCR하고 NCN-R하고 가짜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 갑자기 옛날에 가끔 예로 든 게 그거예요. 로또. 로또가 번호 몇 개 중 몇 개 맞추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니? 몰라요. 그 몇 개였지? 50개였나? 아니, 45개인가? 45개 중에 5개를 맞춰야 되나 이러거든? 6개 아니야? 6개인가? 어쨌든 그렇다고 하자. 순서까지 있으니까. 45개 중 6개를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 6개만 맞추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저게 사실은 45개 중에 39개를 맞춰야 된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 그쵸. 근데 45개 중 39개 맞춰야 되라고 하면 와! 받아들이기가 어 저걸 어떻게 맞춰 이러잖아. 돼지 같다. 근데 약간 6개가 맞추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사람들이 네 약간 좀 확률이 이렇게 약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순서도 있잖아. 응? 순서도 들어가요? 아 순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 번호만 맞추면 돼요. 번호만 맞추면 돼. 순서까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누가 맞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눈속임이 얘들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심리적 소비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잘 배워줘서 재밌어요. 배우기 싫어요. 선생님 배워보셨어? 선생님 몇 번 들어봤는데 오 뭐 그럴 스타일 다 얘기 막 오 뭐 맞네 저에서 호객님들이 생기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알수록 보인다고요. 선생님은 호객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호객 아니에요? 지금 쿨한 호객. 아 그래요? 아, 그거나 아 나만 혼자 쿨하고 여러분들이 언니 봤을 때 호객이죠. 그쵸. 자 어쨌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C하고 P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네가 그 선행을 배울 때는 주어라고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지만 이번에는 외워야 될게 있지. 외워야 될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워.
근데 이번 시험 때는 이걸 안 해놓으면 이제 틀리니까 외워요. 어? 정의식. 어? NPR이라는 놈의 정의식. NCR이라는 놈의 정의식. 꼭 외워야 돼. 또 외워야 되지. 왜? 증명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공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걸 모르면 못 풀리니까. 네. 그래서, NPR의 정의식과 NCR의 정의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봐봐.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NPR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쓰는 거야? N-30. 몇 개 쓰는 거야? 30. 알게 쓰는 거지.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1. 알 더하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아, 저게 왜 N-30 알 더하기 1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걸 한번 보여줘보자. N이니까. 자, 해로 한번 생각해볼까? 해? 이놈의, 이놈이 여기 되는 N은 0이라고 생각해볼게. 그쵸. 얘는? 1. 얘는? 2.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지 알기야? R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알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해로 생각하면 여기는 해가 R-1이 나오니까 N-R-1로 잡아야 돼. 이해되니? 네. 자, 근데 NPR의 정의식을 이렇게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나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계산식이야. 근데 증명할 때는 이제부터 이 식을 활용을 하는 거야. 증명식. 이게 좀 따로 달라요, 여러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NPR의 정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선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거치냐. 여기에다가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런 놈을 곱할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분자에 곱한 걸 똑같이 분모에서 곱해줘야겠지. 어? 이렇게. 괜찮니? 그럼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분자를요 1부터 n까지의 곱이다라고 해서 n택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모는 1부터 n-r까지의 곱이다라고 해서 n-r택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너네가 7p라는 걸 구할 때 얘를 7팩을 3팩으로 한다 이렇게 안 구한다고. 그쵸. 그치? 이제 정리해보면 근데 해보면 당연히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오는 거야. 3팩이 여기 지워지니까. 그쵸. 근데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증명하거나 구멍 뚫린 문제들은 정의식을 활용한다. 이 차이가 이해돼? 계산식을 활용하는 경우랑 증명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NCR은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이 있지? 얘가 NPR이라고. 그럼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를 R팩으로 나눠. 얘가 NCR이다.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보세요. 오케이.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는 애들아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근데 암기 그냥 단순히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외우세요. 문제 풀면서. 알겠죠? 문제 풀면서 외워. 안 외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 하나만 외우고 그 다음에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식. 그치? 하나만 외우고 이식 생각해서 넘겨버리면 되겠지? 하나만 외우고 이식을 생각한다. 또 여기까지가 수량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제는 디프린트 다 푸시면 돼요. 풀지 않아도 되나요? 노트에 다 있잖아. 별거 없어. 고딩이 말고 프린트가 풀어요. 어? 고딩이 말고 프린트가 풀어요. 이거랑 스텝 1. 아, A랑 A가 풀어요. 응? A랑 A. 아, A는 안 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유형을 한번 쭉 다뤄볼까 하는데 이게 경우일 수도 어떻게 보면 유형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못 풀거든? 그래서 그냥 좀 특징 있는 것들만 조금 다뤄볼게요. 혹시 얘들아 이거 잠깐만 물어봐. 뭐야? 문과. 문과 말고 뭐 있구나. 문과 셋? 나머지 다 이과? 네, 뭐야? 아, 나머지 다 이과? 저 2학년 때 화학통이야. 2학년 때 화학통이야? 학교 화학통밖에 없다니까. 피문이 2학년 때 화학통이? 저희 중3 문과 다 화학통이었는데. 어, 그래? 난 뭐였지? 니도 화학통.
나도 학통이었냐? 학통 잘하려면은 지금 여기 좀 잘해놔야지. 학통 쉬워. 나도 학통이었나? 수영아 좋아. 수영아 저 학통이 전부야. 학통 진짜. 어 수영아 저 학통이 전부야. 진짜로. 여기서 조금만 추가되는 거야. 수녀를 못 하는데 그 수녀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할 수 있을까? 네. 못 해. 네? 일단 확통 들어가면 처음에 1단원 나오는 게 뭐냐면 수녀가 저 경우의 수야. 그대로 나와. 그대로. 저기. 어 이게 완전 똑같이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수녀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막 원 수녀를 나와. 원 수녀. 아. 그리고 막 중복 수녀. 아. 중복 조합 이런 게 나올 뿐이야. 진짜 싫어. 근데 기본적인 거를 잘해보면 쉬워요. 근데 기본적인 거 못하면 되는 게 어렵지. 어, 근데 저 필기 안 돼 있거든. 네? 왜? 모르겠어. 함수까지밖에 안 돼 있어. 다 알고 있는 거겠지. 영상 찍을 것도 아닌데. 자, 얘들아,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아시죠? 네. 응? 기다려. 영상 찍었지. 어, 영상 찍고 있어. 자, 얘들아, 4페이지부터 옵니다, 4페이지. 쓰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다음 식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너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알지? K에다가 1 더하고, K에다가 1 더하고, R에다가 1 더한다. 네.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와? 0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 없는 그, 것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 뭐라지? 그치. 내가 오늘 원리는 어느 순간 까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제곱도 생각한 거 아니야? 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니? 일단 얘가 경우의 수에 의해서 저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놈의 약수이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치. 갑자기 다른 7이라는 건 나올 수 없겠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P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쵸. 즉 여기에는 0부터 P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윤아야 뭐해? 따고 뽀뽀해? 아니 흠이 좋아하나 보네. 어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면 1이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모르는 애 없지? 그치? 학생 없는 거 같아.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0부터 Q다. 얘도 0부터 R이다. 그래서 P 더하기 한 가지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약수의 총합 얘는 이거 할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결론 써놓고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얘가 이렇게 생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 0, 0, 3이 들어가면 여기에 1, 1, 5의 세제곱 뽑으면 되죠? 그치? 여기에 내가 1, 2, 3을 넣고 싶으면 여기에 2의 1제곱, 3의 2제곱, 5의 세제곱 뽑으면 되지? 이걸 전개하면 모든 약수가 표현이 되는 식이야.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만 생각해.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구한다. 암기하셔야 된다. 자, 유형 5번. 자기 것을 자기가 먹지 않는다. 자, 유형 5 이렇게 써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가 뽑지 않는다. 유형 5. 유형 5. 유형 5 옆에 이렇게 써. 자기 것을 자기가 뽑지 않는다. 자기 것을 자기가 뽑지 않는다. 된다. 내분다. 아. 자, 문제가 뭐냐면 이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A는 A를 뽑으면 안 되고 B는 B를 뽑으면 안 되고 C는 C를 뽑으면 안 돼. 자기가 뽑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A장에 올 수 있는 건 B랑 C가 올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A랑 B가 와야겠지? 어, 뭐야. C랑 E가 와야겠지? 여기는 A랑 B가 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B랑 C랑 D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B 썼어. A, C, D가 있잖아. A, C, D가 나왔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C랑 D가, 이건 아니야. 다 세야 돼. 세야 돼. 그렇죠. 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랑 D니까 D랑 A 이렇게 따라 오고요. 선생님, 근데 A는 B 자리 A도 올 수 있지 않아요? B 자리? 그 아, 여기에? 네. 아,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거야? 네. 그래.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여기는 DC. 여기는? 거기 AC? 네.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외우는 거죠? 어, 근데 이거를 내신 때는 다 셀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운다. 오케이. 그래서 이 4명일 때는 몇 가지냐면 9가지다. 5명일 때는 몇 가지냐면 44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알려줬죠? 이 경우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나. 아, 기억이 나니? 아, 네. 아, 이게 구경모? 이 짜증나잖아, 있는데 세는 거. 구경모?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진 않을까 먹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구경모,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셀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외워서 풀면 푼다는 거지. 이번 내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다 셀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잠깐 얘기할까? 자, 여기가 9가지라는 얘기는 여기 B가 왔을 때 3가지, 3가지, 3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는 여기 B가 왔을 때 몇 가지가 나올까? 11가지가 나온다. 그쵸, 이 따로 과랑 얘기했을 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콜라보해서 문제들이 나올 거야.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그렇지? 그래서 저걸 다 세지 마시고 세는 거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물론 맞지만 이번 내신 때문에 외워서 적당히 할 거예요. 이거 알아요? 6이요? 네. 안 나오나? 6 나오면은 진짜 6 나오면 선생님한테 6 나오면은 그 학교 이름 좀 알려주세요. 6 나오면 무슨 말이야? 어, 감사하고 뭐 그냥 바로 찾아갈게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도 좀 꼬아서 나올 텐데. 꼬아서 나와? 그 부쟁이 있어. 부쟁이 꼬아서 나올 거야. 프로 오빠 아니야? 아니? 아, 괜히 말했나? 여기 잠깐만 치지 않았어. 468번 풀어볼래 내가. 468번? 고생이 468번 고생이요? 응. 자기 걸 자기가 가져오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오래 걸려. 외우고 있으면 몇 368번 468. 오늘 시험 50개예요? 어? 아니 혹시 오늘 시험 많이 어렵나? 28개예요? 어? 아니 야, 여기 28개가 무섭다. 28개 비슷해. 어? 내가 너무 어렵구나.
왜 36개 나오지? 전체에서 빼면 돼. 전체에서 왜 36개 나오지? 이렇게 적지. 아 저기 자기 것. 아 저.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일단 문제는 요약하면 이거야. ABCD라는 다섯명이 있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갖지 않는데,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장하고 부회장은 서로 바꿔 가진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 문제야. 자기 걸 자기가 갖지 않고 회장하고 부회장, A는 서로 변할 수도 없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원래라면 여기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그러면 C하고 D하고 E가 있다 라고 해서 다 세는 거야. 세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것보다. 자 근데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자기 거를 자기가 뽑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4가지. 맞아? 여기서 뭘 빼면 되냐면 A가 B를 가지고 있는 거랑 B가 A를 가지고 있는 걸 빼면 되겠지. 그치? 여기서 뭘 빼는 거냐면 A가 B를 가지고 있는 거랑 B가 A를 가지고 있는 걸 빼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런 게 몇 가지야? 11가지. 이런 게 몇 가지야? 11가지. 그래서 아마 아까 몇 가지라고 얘기했지? 22가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근데 겹치지? 겹치. 뭐가 겹칠까? A가 B갖고 B가 A 갖는 거 두 번 뺐잖아. 네. 그럼 얘는 이제 이 세 개가 자기가 자기 걸 갖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이게 몇 가지였어? 두 개. 아홉 가지. 이게 두 가지야, 두 가지. 맞다, 두 가지. 네 명이 아홉 가지. 맞아요? 아, 그래서 44에서 21을 빼시고 이렇게 빼주셔. 24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어느 거? ABCD에서 요거?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어,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전체가 44가지면 여기에 B가 왔을 때 11가지, C가 왔을 때 11가지, D가 왔을 때 11가지, E가 왔을 때 11가지. 근데 그 B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B는 되... 확정된 거. 그럼 4개 중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4개 중에서 11가지 아니에요? 3개가 9개. 아, 이 4개가 이렇게 네. 9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아니지. 왜냐면 여기 이 BCD가 BCD로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B가 오면 이 BCD는 ACD로 놀고 있는 거잖아. 너가 이건 착각하는 거야. 너가 ABCD가 ABCD에 대해서 서로 갖고 있지 않은 거는 9가지 이거다. 네. 어. 근데 얘는 BCD가 뭐랑 놀고 있는 거야? 여기 B 썼잖아. 네. ACD랑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 거지. 아. 어떤 차이점이 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B가 왔을 때 11가지, C가 왔을 때 11가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경우의 수가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수정을 해나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무조건 틀린 거를 다시 보는 거야. 그리고 왜 틀렸나를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함수 파트는 답지 보는 거를 추천하지 않지만 경우의 수는 무조건 답지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답지 보면서 내가 왜 틀렸지? 이거 계속 질문해야 돼. 내가 왜 틀렸지? 그래서 단순 질문도 물론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선생님 이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왜 안 돼요? 너가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가 아파. 아, 씨, 뭐 틀린 거 같은데 나도 찾아야 되거든. 선생님도 잘하진 않은데. 응? 아니 근데 선생님 잘 찾아요. 다행이네요.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 내가 처음에 푼 접근이 왜 안 되는지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세훈이가 얘기하는 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됐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센다. 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알겠지? 하지만 이것도 풀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거 길어졌네. 자 넘어옵니다. 넘어오셔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방법의 수 해야 될까? 시험이 좀 나오는데 우리 많이 할게. 자 유형 6번 지불하는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에 대한 이야기. 필기하실 분들은 제발 해주세요. 아 다 기억난다. 선생님 잠깐
정신이 좀 회로회로 미쳐가지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예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이입하라고 했던 것 같아. 이입.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너네가 그때 편의점 알바생이었어. 편의점 알바생. 누가 빵을 재민이가 5,000원씩 샀네? 500. 누군가는 5,000원짜리 하나를 그딱 놓고 가. 재민이 시기가 10원짜리 갑자기 500개 갈라가지고 아 이거 팍 던졌어. 그럼 이거는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이 5,000원으로 그쵸. 그 재민이한테 뭘 할 수 없단 말이야. 아니 방법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 10원짜리를 500개 내가지고 5,000원을 지불하는 것과 5,0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하는 거네.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은 거고 방법은 다르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나눠 지낸 거예요. 자 그럼 지불하는 방법의 수부터 한번 알아보면 내가 1,000원짜리 두 개랑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여섯 개가 있다. 그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1,000원을 두 개 내도 되고 한 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맞아? 1,000원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아마 이런 거예요. 안 내는 방법까지. 야, 한 개, 1, 6, 1.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를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 0원을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전부 다 안 내는 거 1이라는 건 사실 빠져요. 여기까지 괜찮니? 방법을 쓰고 괜찮아? 1,000원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한 개는 되고 두 개는 되고 안 돼도 된다. 그래서 이에다가 1을 더한 방법을 쓴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얘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금액이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금액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겹쳐? 100원짜리. 100원짜리 다섯 개 되는 거랑 500원짜리 하나가 되는 게 겹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지불하는 금액이 겹치지 않게끔 만든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낮은 금액으로 환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불하는 금액이 겹치지 않으면 그냥 방법의 수로 풀면 돼. 근데 지금은 50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것과 100원짜리 다섯 개 지불하는 게 겹치지? 맞아?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환전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500원하고 100원이 겹치기 때문에 500원짜리 한 개를 100원짜리 몇 개로? 100원짜리 몇 개로? 11개로 환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1,000원짜리가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남아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 또 겹쳐 안 겹쳐? 겹치지.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야. 100원짜리 10개 내는 게 겹치잖아. 맞아? 그럼 얘도 또 환전? 시켜야겠죠? 이해돼요? 그 1,00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 몇 개로? 20개로 살아난 개를 이렇게 환전시켜버려. 그러면 이제 겹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거고. 오케이. 표기 좀 해주세요. 유형 6번에 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와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차이.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금액이 겹치지 않게끔 한다. 낮은 금액으로 환전시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프린트 풀 때 CFF 풀어, C. 네. 이렇게 찌삐만 풀어. C는 나중에 한 번에 시험범위 다 모아주실게요. C입니다. 지워도 돼? 이런 거는 유형적인 거야, 애들. 유형적인 거. 푸는 방법이 딱딱딱 나와야 돼. 자,
색칠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애매함에 남는다. 와, 지겹죠? 애매하면 나온다. 그럼 이제 또 애매한지 안 애매한지를 맨날 물어보는 거지. 애매한지 안 애매한지를 맨날 물어보는 거야. 자, 866번 풀 거예요. 일단 마구잡이로 칠하지 마시고 항상 영향력이 가장 크네,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애부터 먼저 칠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끊어져 끊기지 않게끔 칠하세요. 무슨 느낌이냐면 얘부터 칠했어. 근데 H에다 B칠했다 D칠했다 이렇게 왔다갔다 정신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칠할 거야. A에서 시작해서. 이유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저렇게 시작하면 항상 제일 쉬운 방법이 돼요. 오케이?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애부터 칠하시고 첫 번째 가장 많이 인접해 두 번째, 끊기지 않게끔. 이건 그냥 얘가 팁이야, 팁. 무조건 팀일 뿐이야. 그게 가장 쉽더라고, 저렇게 해야지. 팁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애매함은 나눈다. 자, 선생님이 지금 A, B, C, D 이 순으로 한번 칠해 볼 거야. 몇 가지 세금? 다섯 가지 세금. 갑니다. 서호야. 네. A에 칠할 수 있는 세금 몇 가지? 다섯 가지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전 B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A랑 겹치면 안 되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랑 B랑 달라야 되지? 세 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랑 저기서 C랑 달라야 되지? 저기서 나뉘지 않나? 어. A랑 C랑만 다르면 되잖아.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2에서 나뉘는 거죠. 2랑 2에서 나뉘는 거지? 자, 왜냐면 너네가 여기 2랑 칠할 때는 2는 A, B, D랑 색이 다르면 돼. 근데 BD가 같을 수도 있고 BD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저렇게 애매한 경우일 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애매해요? 라고 하면 그냥 저럴 때가 애매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러? 라고 하면 문제 풀면서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하고 D가 같을 때랑 다시 푸는 거야. B하고 D가 다를 대로 문제 나눈다는 거지. 됐니? 다시 풀어. 자,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 몇 가지? 5. 다섯 가지. B에는? 4. 네 가지. 그럼 이때는 이 D는 정해지지? 예. 맞아. 자, 그럼 C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A, B랑 다르면 되죠? 3. 세 가지. E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B, D가 색이 똑같아. 3. 그리고 A랑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B하고 D가 색이 달라, 이번엔. 오케이.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다섯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네 가지. 그리고 D 먼저 할게. D는 A, B랑 달라야 되지? 세 가지 이렇게 되나? 네. 세 가지라. 다섯 개. 미안. 13개. 네. 자,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 B랑 달라야 되니까. 아, 3. D는? A, C랑 달라야 되지. A, C, B랑? 근데 B랑도 달라야 되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마지막에는? 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면 나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과제는 이거 프린트 B 경우의 수 수열계 조합이랑 고쟁이 원스텝 경우의 수 수열계 조합이랑 난이도가 높지 않아. 모르는 개념일 것 같고요. 빼놓으세요. 그럼 다음에 그냥 그 유형을 싹 다 풀지 마. 애매하게 풀지 말고. 그리고 유형이 재밌는 거. 그렇게 풀어줄게. 모르는 개념. 알겠지? 얘들아, 이 중간에 모르는 거 있을 거야. 너네 아마 모르는 게 분할분배랑 토너먼트랑 것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풀지 마. 유형 질문. 알겠죠? 바로 다시 할게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 풀어줄 것 같아?